청문회를 그 검사가 지켜보면서 임성근 증인한테 문자를 하고 본인이 슬쩍슬쩍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금방 들통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낸 겁니다. 보냈습니까? 예. 온 건 없습니까? 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회의 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냐 말씀에 대해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12시 03분에 문자를 보냈고 12시 05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기억에 혼선이 있었는데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중에 네.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네. 제 말은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임성근 증인이 예. 문자를 보냈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정정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방금 위증하셨다가 번복하셨죠? 네. 문자 주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죠? 발송 시간 시각은 12시 03분입니다. 맞습니까? 03분입니다. 수신 시각은 언제입니까? 12시 12시 07분이죠? 05분, 07분. 07분, 05, 07분 두 차례에 네. 걸쳐서 받으셨죠? 네. 정해 시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해 시간은 12시 07분. 12시 09분입니다. 그래서 네. 정해 전에 주고받으신 게 맞고요. 네. 실제 이 답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네. 뭡니까?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거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 라고 받으신 거 맞습니까? 네. 예. 다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지금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해당 검사도 아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께도 좀 질문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검사와 과거에 임성근 증인 업무 추진 이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당시에 땡땡 지검에서 계셨죠, 이 검사. 어느 지검인지는 기억이 예. 안 납니다. 작년에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사건이 핵심적으로 수사 외압으로 본인이 위태로울 당시에 이 검사에게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 예. 현재 검사에게 자문 받으셨죠? 예. 14차례 이상 통화하셨습니다. 문자도 그렇고요. 예.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특히 8월 1일 6차례 전화, 8월 2일 3차례, 최소 8월 1일에만 7차례 전화고 8월 2일에만 5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 1, 2일에 집중됩니다. 이 검사와. 맞습니까? 알고서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현직 검사와 작년에 사건 개입해서 현직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것도 국정감사 뒤 현직 검사 지금 증인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